갯발의 구원자. 형, 발 밟은 게 가랑비전의 반대발. 그렇지. 반대발, 가랑비전의 반대발에서 그렇지. 바로 그게 뭐 나무 뚝인데 뭘.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거 알았어, 알았어. 있어 봐봐. 어. 형, 알죠? 잡기 전 바로. 그렇지. 그렇잖아. 이거잖아? 예. 맞아. 운동선수인데 가겠지. 그러니까. 한번 보고 있어 봐봐. 오케이. 어, 가요? 그냥 뛰어들어간다고? 한번 보고 있어 보래. 현역이니까. 쭉 뛰어들어가요?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갯벌이 이긴다고요? 네. 갑니다. 갑니다. 가자. 보여줘. 출발! 어, 뭐야? 뭐야? 아이고, 씨. 아, 저 형 또. 두 걸음 반. 두 걸음 반. 야. 우리가 돌잔치 할 때 애기들도 두 걸음 이상 걸어요. 세 걸음 걷지. 아예미 누나 표정 너무 심하지 않아요? 왜 왔지? 이런 생각? 왜 왔지? 왜 왔지? 처음 등장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등장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두 걸음 밤이 뭡니까? 아이고, 씨. 형! 뭐야? 아이, 한 발 왔어, 한 발! 헤매겠다, 또. 빨리!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이거. 일어나. 발 너덜너덜 댄스. 아이씨! 와, 어떻게. 평생 형 헬스에서 근육이 그렇게 많은데 약한 모습이 있어. 형을 바라보는 많은 격투기 후배들이 보고 있는데, 형. 하체 날라갔다고 보면 돼요, 네, 여러분. 신발 끼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어, 형은 무릎 떼고 걷지 않잖아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무릎을 꿇은 것 같아요. 에. 그렇지? 형이 이런 모습은 처음인데? 그렇지. 형 무릎 안 되잖아. 그렇지. 아, 되게 힘들어. 저렇게 걸음 지금 힘으로 지금 힘으로 하려고 해도 더 들어가 보인다. 아니. 형이 무릎 대고 기어오진 않겠지. 아, 안 돼, 이거. 아, 또 무릎 꿇었어요. 와, 이게 체력. 와. 아, 오빠 여기까지 와요. 어디까지? 거기? 알았어. 뭐야, 안 나와. 갈게 좋아. 기어오셔야 돼요. 빨리빨리. 오빠, 이렇게. 어, 아유미가 도와줘. 누나가 빨라. 아유미가 도와줍니다. 아, 누나가 빨라. 갈게요. 어? 아, 잘했어. 형은 형은 격투기 선수로서는 최고의 스타, 우러러보는. 근데 열정만 넘쳐서 이제 바로 떨어졌죠. 근데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내가 이거 못하면 우리 굶는다. 내가 이거 못하면 우리 굶는다. 그래서 내가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